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중입니다. 오늘 토익 시험 일주일 전 학습법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전에 토익 시험 하루 전 학습법을 올렸는데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것과 함께 같이 이 방송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번 주에 시험을 잘 보시길 빌겠습니다. 첫째 바로 토익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십시오. 제 책으로는 킹스토익 실전 유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또 EBS FM 김대균 토익킹이 월간지고 모의고사입니다. 또더 좋은 문제 보시려면 또 우리 김대균 어학원 오시는데요. 네, 5,600점대는 적어도 두세 세트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아, 난 실력이 없다. 그래도 두세 세트. 그리고 700점대는 3세트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십시오. 800점대 이상, 뭐900 넘어가시면 매일 한 세트 이 정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연습량이 충분하지 않고는 아예 200번까지 못 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조금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풀때 유의점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재서 푸세요. 어떤 분은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하고 막 나중에 채점 더하기 하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딱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서 푸시고 두 번째 순서대로 푼다. 어떤 분은 뭐 거꾸로 풀라고도 하는 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ETS는 여러분을 배려해서 쉬운 문제를 맨 앞에 포진시키고 갈수록 어렵게 길게 만듭니다. 그러면 머리 술술 풀면서 순서대로 쭉 가면 돼요. 여러분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 먼저 풀고 나중에 5, 6 시간 모자라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요즘 시험이 길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세요. 그리고 뭐 더블 트리플 패시지 점수 배당이 크다. 그 근거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또 몰라도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추측해서 풀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뭐 아이 나는 뭐이 실력이 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2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실력이 없어도 몰라도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추측해서 푸세요. 모르면 게싱이야. 게싱도 게임이고 즐겁게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감각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준비해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어요. 토익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 특히 해외 연수 갔다 온 분들이 야, 연습까지 갔다 왔는데 점수 안 나오면 어쩌나, 안 나오면 자살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에 빠져서 물좀 먹어봐야 수영을 배우듯, 토익 시험을, 토익을 많이 본 사람이 잘 보게 돼 있어요. 실전 감각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시험에 가까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 모의고사를 보려면 시험에 가까운, 토익킹이나 킹스토익 실전 유죄 모의고사, 등등 이런 것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외삼촌 얘기인데 외삼촌이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그때 그 앨범을 가지고 저 어릴 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죽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야. 근데 사실 뭐 영화에서 멋있게 죽는데 이 사람의 삶은 엉뚱하게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그총 들고 싸우는 영화 보면 요즘은 이제 리얼하게 그 생각이 많이 묘사하지만 엉뚱하게 실수도 많이 죽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트콩 한명 죽이는데 든 총알 우리 그 삼촌이 해주신 얘기예요. 미군은 몇개 정도 쏘고 이제 맞췄을까요? 람보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양동이 하나 정도 그꽉 채운 총알 쏴야 한명 정도 죽었대요. 실전 때는 머리 쳐갖고 막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 용감한 우리 국군은 양동이 반양동이 정도의 한명 정도 죽였대요. 그 정도면 미군보다 두배 뛰어난 거. 이게 현실이야. 이게 팩트야. 그럼 명중 이거는 어디 때 있냐면 이거예요. 딱 군인들이 갈때 총소리 한명딱 나면 그 우리나라 사람 한명 벌써 죽는 거야. 걔네들은 숨어서 빵 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한 방에 우선 우리 애가 죽고 그다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걔네가 명중률이 높죠. 숨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맞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꼭 그거와 비유될 건 아니지만 우리 토익, 그럼 토익 시험 현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투자입니다. 3번, 오답노트를 간단히 만들자. 너무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거창하게 만들다가 몇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이제 오답노트도 한 두 페이지 만들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나 오늘 단수복수 틀렸다, 오늘 2에서 엉뚱하게 틀렸다, 이거 왜 틀렸을까,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를 반성하면서 써나가는 것이 오답노트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 드세요. 그리고 간단한 운동이나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기 걸렸다고 리스닝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자기관리 잘하시고 저항력에 좋은 음식들 그런 거 많이 드세요. 뭐 시험 볼 때 뭐 자기 위로를 자기가 해야지. 스스로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토익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토익 시험 보는 친구들과 통화하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토익 시험 보는 친구들과 마시세요. 밥을 먹어도 기왕이면 토익 잘하는 친구랑 드세요. 그게 바로 중요한 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다, 그죠? 네, 김대규 나학원의 시험 직전 하루반을 들으십시오. 시험 직전 토요일, 이번엔 일요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시각에 좋은 문제를 풀어드리고 또 집중 관리해드립니다. 또 개별 상담도 다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도 같이 하니까요. 이런 실전 감각과 함께 질문할 거 하고, 그리고 개별 고민 상담 하면서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후 2, 3시, 3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다, 토요일날. 그 이후는 어떻게 한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후는 시험 하루 전 학습법 바로 유튜브로 올려드린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김대균 토익킹, 또 김대균 학원 김대균의 토익 강의가 있고요. EBS 반디에 김대균 영문법,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덕분에 많이 발전하고 정말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문법 기초 약한 분은 김대균 영문법, 또 이번 주에 토익킹, 또 2월호도 항상 그 미리 나와요.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여러분이 학원은 못 오시더라도 1, 2월호 이런 것을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균과 함께 토익, 영어, 영문법, 인생에서 즐겁게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